오늘 어벤져스 엔드게임을 보러 갑니다. 예약해뒀어요. 옛날에는 혼자 영화관 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 같은 게 있었는데 몇 번 혼자 보다 보니까 혼자 보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. 옆에 두고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영화에만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오늘도 혼자 보러 간다는 얘기죠. 작년에 인피니티 워 나왔을 때는 개봉하는 날 가서 봤거든요, 회사 형들이랑. 근데 그때 영화를 보다가 물론 굉장히 재밌었지만 영화가 딱 끝나고 저는 이게 영화관에서 실수해서 영화가 꺼진 줄 알았어요. 갑자기 타노스가 다 죽이고 끝나가지고 이게 뭐야? 막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마블이 이거를 스토리를 어떻게 이어가려고 이렇게 끝내나 막 싶을 정도로 그렇게 1년을 궁금하게 기다려왔는데 오늘 그 결말을 드디어 볼 수 있겠네요. 영화가 이게 3시간짜리라던데 콜라랑 팝콘 이런 거 사면 안 되겠죠? 슈퍼선은 슈퍼컴컴. 이거 본 분들은 무슨 기분인지 알 거예요, 지금. 뭔가 재밌는데, 재밌으면서도 그 공허한 그런 기분? 이 마블 영화가 이게 11년 동안이나 우리가 봐왔던 어떤 캐릭터의 모습들이 있잖아요. 그냥 영화일 뿐이지만은 우리가 봐왔던 어떤 캐릭터의 모습들을 이제 못 본다는 거. 이게 너무 오랫동안 봐와서 그런지 너무 감정이입이 막 되면서 치즈버거에서 좀 울컥했습니다. Yeah, Hogan, drive. Cheeseburger first. 만약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보세요. 이거는 봐야 돼. 이 러닝타임이 영화가 3시간짜리인데 3시간이 뭐 전혀 안 지루합니다. 그냥 화장실이 좀 가고 싶은 거 말고는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고 만약에 본인이 지금까지 마블 영화를 계속 봐왔다 꼭 봐야 됩니다, 이건. 그 영화, 옛날 영화 중에 백투더퓨처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게 제 인생 영화였거든요. 그 어떤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관여한 Guys, listen, this is a blues riff from B. Watch me for the changes and try and keep up, okay? 되게 많은 영향을 준 영화였는데 뭐 이 어벤져스가 제 인생에 관여를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그 정도의 감동과 어떤 여운이 남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역시 영화는 혼자 보는 거다. 정말 처음에 제가 음악을 시작한 이유는 그다지 지금과 같지는 않았어요.